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910년 프랑스의 개고기 정육점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음식으로 보는 역사, 이젠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금지된 음식, 개고기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과 채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정말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개고기에 관해서 오늘 방송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개고기를 먹는 나라면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네, 개고기를 개를 잡아먹는 나라 같으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이젠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있었고 또 개고기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했을 때 아마 중국이나 북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이지 않을까. 아마 오늘날에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여기에서 과연 아시아 국가들만 개를 잡아먹겠냐? 네, 그거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아마 명확하게 아시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해드릴 개고기의 역사에 관해 한번 설명해드리자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개고기, 문화어로는 단고기라고 하며 또는 구육이라고도 부르며 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용 가능한 부위의 고기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역사적으로 인류가 개고기를 섭취했다는 기록이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21세기에 개고기를 소비하는 나라는 중국, 한국, 북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스위스, 나이지리아 등이 있으며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개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문화권에서는 개고기 소비를 전통적이고 의례적이며 일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반면 다른 일부 문화권에서는 과거의 개고기를 섭취하는 문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고기를 소비하는 것을 금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중국인 한족들이 개고기를 먹는 풍습은 기원전 6세기경 중국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일반 연회와 제사에 오르는 제물로 쓰였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개고기를 먹는 풍습은 중국 한족들의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일부 지방에서도 20세기 초반까지 식용 개고기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1870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는 특히 파리의 개고기 정육점이 들어섰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세계대전 당시에는 개고기처럼
보다 질 낮은 고기로 여겨지는 육류를 먹게 될 기회가 많아졌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신 문화를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 사자의 집의 한 글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육점 앞에서 사람들 몇몇이 우리를 떠난다. 그곳에서 저녁 식사거리를 사기 위해서. 또 개고기는 현재 중국, 베트남에서 식용하고 있으며 만주족들과 중국 한족들이 여름에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한편 동아시아에는 중국 한족들이 6대부터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만주족과 대한민국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 있는 몽골인은 식용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편적이지는 않으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개고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개식용이 남아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부정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라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개고기와 부정부패 상관지수를 낮다고 단정짓기 전에 세계인들이 반려동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위치를 얻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부정부패 지수가 높은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은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개들을 식용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들을 식용으로 다루는 나라들의 동물 학대 지수는 꽤 높으며 하루에 평균 한 건도 보고되지 않는 선진국들에 비해 하루에도 수백 건의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인권의 기초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쯤에서 이제부터는 일종의 이제 뒷이야기 이런 걸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군 복무하면서 이제 우연히 이제 군에서 나 발행하는 신문을 보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개고기에 관련돼서 이제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전에 여기에서 이 군에서 나오는 신문은 이제 보니까는 사회에서 이제 민간에서 나오는 신문하고는 좀 내용부터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게 되면은 사회에서 나온 것과는 다르게 뭐 밀리터리에 관련된 거 뭐 그런 건 기본이 되고 이 역사에 관련돼서도 몇 가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군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개고기에 관련된 것도 뭐 우연히 이제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게 개를 잡아먹는 그 나라마다 이제 문화가 좀 다른 게 있다고 좀 전에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신문에서는 과거 이제 중국 대륙에 세워졌던 나라 중에서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 이 두 나라 간의 이제 개고기에 관련된 문화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어땠냐면은 명나라에서는 개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청나라 같으면은 이제
송나라 이제 건국된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송나라에서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 어째서 이제 그런 문화의 차이가 그렇게 나오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와 청나라가 이두 나라가 시작부터 이제 문명 시작해온 문명 사회부터가 엄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일단 청나라 같으면은 전문적으로는 이제 청나라에 내에서는 반목을 하던 사회였는데, 이게 반목이 뭐냐면은, 이제 반농은 반은 농사를 지었던 사회, 그러니까 반쪽은 농경 사회였고, 이제 반목은 반은 유목 사회. 그러니까는 청나라도 이제 몽골처럼 이제 이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말 타고 활을 쏘던 그런 사회가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농사를 지었던 그런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반목 사회라고 하는데, 일단은 청나라의 만주족이 이런 반목의 사회를 구성하던 그런 민족이어서 그랬던 건지, 나는 이제 반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몽골 사람들 저는 이제 사냥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개라는 동물을 동원해서 사냥을 하는 게 그게 유리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주족 사회에서는 이제 개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사냥하는 게 그나마 편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라는 동물을 사냥해서 동원했을 정도면은 개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개를 잡아먹지 않고서 이제 개라는 동물을 데리고 다녀야지, 그래야 이제 사냥하는 데좀 유리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는 만주족 내에서는 이제 개를 잡아먹지 않고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명나라를 건국했다 할수 있는 명나라의 한족들 같으면은, 뭐 만주족들처럼 뭐 어디 뭐 넓은 초원을 떠돌아다니면서 넓은 초원을 돌아다니면서 뭐 사냥을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테고, 그 당시 명나라 내에서는 굳이 만주족들처럼 그렇게 사냥을 하지 않더라도, 명나라 내에서는 이미 먹거리들이 이제 넘쳐나던 상황일 테니까는,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냥을 하지 않고도, 각각 집마다 이제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거를 이제 사냥 대신에 집에 키우고 있던 가축들로 뭐 고기를 얻어낸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가축들 중에서 뭐 소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지어놓은 그 작물로 식량을 해결한다든지, 뭐 아무튼 뭐 명나라 내에서는 당시 청나라의 만주족들과는 다르게 굳이 개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지 않더라도 먹거리들을 나름 이제 뭐 식량 문제를 뭐 해결할 만한 다른 수단,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개라는 동물을 사냥에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테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개라는 동물을 그냥 잡아먹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명나라와 이 청나라, 아니면
한족과 만주족, 이두 나라, 두 민족 간의 이러한 개고기를 바라보는 이제 문화에 관한 차이점이 있었다고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신문으로 봐왔던 군 복무하면서 신문으로 봤던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 또는 뭐 한족과 만주족 두 나라 간의 개고기를 바라보는 이 문화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개고기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하려 했던 진짜 이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이제 생각하고서 방송을 해보게 됐는데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라고 하는 동물이 이제는 예전에는 뭐 애완동물이라고 했겠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저 애완동물이 아닌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이 반려동물의 뜻이 이 반려동물의 이제 반려라는 말이 그 반려자 저는 반려자와 같은 이제 반려자처럼 이제 가족처럼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그러니까 뭐 반려자와 같은 그런 애완동물이라 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개란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이제 한 가족처럼 여기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 개라는 동물이 그런 동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봐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개라는 동물만 생명이고 소가 돼지 닭 같은 동물은 뭐 생명도 아니냐? 뭐 소나 돼지 닭은 뭐 잡아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몇몇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도 아마 일종의 뭐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부터도 그래왔고 오늘날에도 변하기가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지 않을까. 저 스스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소나 돼지 닭 같으면은 말이에요. 오랜 이제 인류가 이제 가축을 키우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소나 돼지 닭 같은 동물은 과거부터 이제 보축을 하면서 이제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잡아먹는 용도로 이제 키워져 왔던 그런 가축처럼 여겨지는 동물들이다 보니까는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이제 변하기가 어떻게 이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결국 시대의 흐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나 돼지 닭 같은 동물을 이제 가축으로 도축하면서 잡아먹는 거는 과거나 현재나 그대로 이어져 왔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아직까지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져 왔다고 봐야 되고 또 개라는 동물도 마찬가지로 개라는 동물이 이제
인류가 이제 처음 이제 계란 동물을 키우면서부터 인류가 이제 계란 동물을 이제 키워왔던 이유부터가, 물론 처음에는 개라는 동물이 사실상 늑대로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늑대라고 하는 조상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개라는 동물이 이제 따로 나오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인류가 이제 늑대라는 동물을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제 경계를 하게 한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늑대라는 동물이 이제 무리에서, 그 늑대 무리에서 제대로 섞여서 어울리지 못하면은 도중에 이제 떨어져 나오는 일부 늑대가 있다고도 알고 있는데, 그 무리에서 제대로 섞여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온 그 늑대들이 어느 날부턴가 이제 그 인간들의 무리, 그 인류의 무리에서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 인간들의 그 주변을 또 서슴 떠돌아다니면서 서성거리면서 인간으로부터 이제 먹을 것을 그런 식으로 얻어내기 시작한 걸로, 그때부터 이제 인류와 이제 늑대의 만남이 오늘날의 개와 인간의 그 만남으로 이제 이어져 온 걸로, 시작점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라는 동물이 애초에, 개라는 동물은 애초에 이제 소나 돼지나 이닭이소 소와 소나 돼지 닭 이런 동물들과는 다르게 시작부터가 가축으로 이제 도축하면서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를 지을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애초에 이제 키워져 온 목적부터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라는 동물은 뭐 집을 지키는 거, 뭐 그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그 이후부터는 뭐 이제 뭐 양치기 개라고 해서 가축들을 양과 같은 뭐 그런 가축들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도 개들을 키워왔었고, 그게 아니면은 과거부터 그때부터 애완용으로도 키워져 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이 개를 키우고 과거부터 개를 키웠던 목적부터가 애초에 소나 돼지 닭이라는 이세 동물과는 애초부터 다른 목적으로 키워져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개라는 동물을 이제 식용으로 이제 잡아먹기 위한 그 목적으로도 키워져 왔던, 그런 사례가 과거부터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과거에는 뭐 개라는 동물을 도중에 뭐 식용으로 잡아먹기도 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개라는 동물은 더 이상 소나 돼지 닭처럼 이제 잡아먹기도 보다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이제 한 가족처럼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개가 겪어야 될 어떤 시대의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듭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은, 이 소나 돼지, 아기 닭 같은 동물이 도축되면서 잡아먹는 용도로 키워진 것도 사실상 알고 보면은 그것도 시대의 흐름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개라는 동물이 과거에는 이제 식용으로서 이제 잡아먹는 용도로도 키워져 왔지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개라는 동물을 이제 잡아먹기보다는 이제 한 가족 같은 구성원으로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이제 가족처럼 여기면서 이제 집에서 키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나름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나가는 거지 않을까. 예, 저 스스로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곡에 관련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봤고요. 예, 다음번에도 이제 음식에 관련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